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. 오늘 아침 8시쯤 전주 효자동의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원룸 내부 30여 제곱미터와 가재 도구 등 전부 불에 타 1,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주택에 있던 1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